Partiamo da questa scritta e da questa maglietta. Che cosa rappresenta? Che cosa significa? 세월호의 진실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렇게 보트 사고로 대형 보트 사고로 300명의 학생과 이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서 구조받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한국에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이것은 어떤 그 왜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그 정부에 이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입니다. 그것을 제가 1대1이라는 영화도 그거와 관련이 있는 진실을 그 밝혀나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과 1대1이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같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cco, allora in realtà c'è un legame anche col suo film, nel senso che il suo film mi pare proprio un atto d'accusa molto diretto, molto un pugno nei confronti del suo paese, non gliele rimanda a dire. Vorrei sapere intanto qual è stata l'urgenza che l'ha portata a fare un film così diretto e poi come verrà accolto, se uscirà nel suo paese questo film. 좀 그 신고 아주 어쨌든 뭐 이렇게 있었던 신고 어쨌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영화죠.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왜 한국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산풍 사고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한 거죠. 그것은 이제 돈에 대한 커넥션이라든지 서로 어떤 그 나쁜 어떤 커넥션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에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 책임을 묻는 어떤 1대1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화의 말미처럼 뭔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아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이제 어떤 고백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Ecco, lei nel suo cinema non ha mai avuto paura di mostrare tutto, fino in fondo anche questa violenza. Ecco, anche in questo film ce n'è tanta e alle volte per lo spettatore è quasi difficile riuscire a sopportarlo fino alla fine. È un argomento insomma che credo lei abbia già sviscerato altre volte, ma rispetto a questo film qui, come un cineasta deve raccontare questi aspetti violenti della nostra società? 정말 그거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폭력이라는 것은 영화에 나올 때는 그 액션 영화는 정당화되잖아요. 그렇죠? 액션 영화들은 폭력이 굉장히 그 이유가 있다. 선악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제 영화의 폭력은 선악으로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의로 나눌 수도 없고 오히려 제 영화의 폭력은 우리 삶의 모순 우리 스스로가 버리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내재된 어떤 나쁜 그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성질,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슬픈 단점, 그러니까 없앨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액션 영화에서 이기면 정당화되는 그치다. 것이 아니라 제 영화의 폭력은 정말 슬픈 인간의 본성,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